예, 자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방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해서 내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. 우리 환우분들 보니까 한 70% 80%가 유방암이라 특별히 제가 이걸 좀 마련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, 그죠? 유방암 위험 요소 해갖고 뭐 조경이 빠르다, 배경이 늦다, 또 뭐 여성 호르몬 먹었다,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. 유전적이다,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뻔한 이야기도 뻔한 이야기지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자, 오토피가 뭐예요? 부검, 부검. 그래서 이제 40대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유방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자 보세요. 이게 유방암이에요. 40%가 현미경상으로 유방암이 다 걸려 있어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초음파나 CT나 이런 검사로 유방암을 발견하고 실제 지금 여러분처럼 유방암으로 발현 암이 자란 사람은 2%밖에 안 돼요. 희한하죠?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? 그래서 일반 정상으로 판명되는 사람 100명 중에 40명은 조직적으로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사람이,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요, 재수 뒤지게 없게 암이 되느냐? 이제 이거죠. 이겁니다.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. 그래서 이제 요 밑에가 유방암이 발병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40%는 왔다 갔다 해요. 유전자 변이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면 누가 그 2%로 가느냐?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. 음식, 제가 밀가루 먹지 마라, 가공품 먹지 마라, 하얀 쌀밥 먹지 마라, 고기도 먹지 마라 하는 게 이런 거예요. 또 살충제들, 운동 부족 그런 거예요. 생활 습관, 먹는 습관. 먹는 습관에서 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막 먹던 습관, 그런 것도 차지하고, 조금 전에 제가 스트레스 이야기 했잖아요. 그죠? 그 스트레스. 내가 암으로 진단받기 6개월 내지 1년 전에 최소한 85%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었어요. 그것도 관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의학적인 용어인데,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. 그 모든 것이 배경이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왜서 암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에 봤죠. 그래서 암은 유전자가 몇 프로 차지한다 그랬어요. 다 유전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유전자는 단지 5 내지 10%. 나머지는 환경이에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다 환경이에요. 환경. 그 환경을 조절해 나가는 게 치료거든. 그래서 이제 이 암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오늘 이제 주로 유방암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이거예요. 여성 호르몬에 대한 거, 성장 인자. 성장 인자가 좀 어렵죠.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. 그냥 키우는 거예요. 키우는 거. 애 키도 키우고 우리 세포도 키우고 또 뭐도 키웁니까? 암도 키우고. 네, 그걸 그 말이에요. 그 말. 네,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영양이 필요하고 그 외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식사라든지 모든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장 신호를 잡아요. 일상생활에서 성장 신호가 뭘까? 자, 우리가 음식을 먹죠. 음식을 먹는 이유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.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 세포에서 각 영양소로 다 분해한 다음에 그 영양소를 다 우리가 섭취를 하죠.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? 아주 인체의 재소단위 세포로 간단 말이에요. 근데 뭘 어떻게 먹고 뭘 하느냐에 따라 성장 신호를 막 유발해요. 자, 여기는 성장이 아주 잘 되는 사람, 여기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. 이분들은 성장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성장
수용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필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돼. 이분들이 특징이 암이 잘 안 걸려요. 유방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 키 작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성장 신호가 작으면 암이 작게 걸리는데, 자, 뭐 성장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잠시 할게요.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의사들도 어려운 건데, 이게 우리 몸 세포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. 우리 세포에서 하는 일이거든. 이런 성장 신호들이 있어요. 성장 신호가 여기 인슐린이라고 있어요. 인슐린 알죠, 다들? 인슐린도 성장시키는 거거든. 그런 것들, 또 여기에 너무 많이 먹는 거, 아무거나 막 많이 먹는 거, 이런 것도 우리 세포에서 이거 이제 토르 유전자라고 있어요. 이 토르 유전자가 막 성장하는 유전자예요. 세포 속에 있는 얘가 성장하는 거. 그러면 암이 자라고 암이 잘 자라겠죠. 그래서 이거 성장 신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, 우리 몸에.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다고 막 먹는 게 문제예요, 사실은. 또 뭘 먹느냐가 문제고. 그러나 성장 신호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을 보는 의사, 그 가서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아무거나 잘 드세요 그러잖아. 근데 여기 보십시오. 여러분이 치료받는 타목시펜, 허셉틴 이런 것들이 다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거예요. 세포에 통해서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약을 주면서 아무거나 잘 먹으세요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, 그죠? 그죠? 보십시오. 그래서 이제 이게 유방암 학회에서 나온 그 유방암 환자의 식사 원칙에서 해놨는데 조금 이대로 따라갈까 싶었어. 조금 잘못된 걸 지적한 거예요, 제가.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합니다. 아니, 식사했으면 되지. 중간에 간식에서 성장, 간식을 많이 먹으면 성장 신호를 더 받는 거야. 간식 안 되겠죠, 사실. 간식 안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하루 세 끼를 억지로 꼬박꼬박 먹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저녁 안 먹었다고 야식 먹지 마란 말이에요. 응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런 걸 의미합니다. 에이? 이런 걸 의미해요. 저녁 먹을 시간에는 간단히 무엇이든지 이제 내 몸에 좋은 걸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부위는 비하고 살코기로 섭취합니다. 과연 살코기가 소고기, 돼지고기, 뭐 닭고기도 많겠지만 이 살코기 고기 안에 칼로리가 많으면 성장 신호를 빡빡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. 이런 것도 약간 저는 제가 볼 때 약간의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. 아, 여기 들기름 올리브유는 좋은데 식물성 기름, 이 식물성 기름 특히 식용유, 참기름도 마찬가지고 식물성 그 곡물에서 나온 기름은요 다 우리가 오메가6라는 기름이에요. 오메가3, 오메가6 알죠? 오메가3 저 생선기름에 많고 선 좀 많이 하잖아. 고등어에 많다고. 근데 오메가3는 암을 좀 억제시키는데 오메가6는 또 성장인자를 자극해요. 오메가6는 암 발생이나 성장을 확 증대시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면. 근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안 먹으면 안 되지만, 근데 식물성 기름은 전부 다 오메가6예요. 소고기, 돼지기도, 소고기, 돼지고기도 전부 다 오메가6가 많이 들었고 성장인자를 자극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생선, 흰살은 주 3, 4회로 적극 섭취한다. 생선 좋아요.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고, 문제는 생선에 수은이 너무 많아. 중금속 같은 거.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유제품. 유방암 환자는 우유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먹으면 안 돼요. 자, 왜 그러겠어요? 우유는 뭐예요? 송아지 젖이잖아. 송아지 키우는 거잖아요. 송아지 키우는 건 뭐예요? 성장시키는 거잖아요. 그 송아지 젖 안에 IGF-1이라는 성장 팩터, 성장 요소가 들어있어요. 그러면은 먹으면은 잘 성장 시그널 주겠다, 그죠?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우리가 이제 성장 시그널,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 암환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먹을 걸 정말로 한번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. 오늘 내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다른 암하고 다르게 유방암은 뭡니까? 제가 안 나온 유방암은 여성만 있잖아. 그죠?
그래 사춘기 되면 왜 유방이 커져요?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잖아요.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거 아시죠? 그죠?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에요.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문제예요. 얘도 성장기자거든. 막 자극시키고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유방암을 일으켜요. 우리 몸에서. 자, 그 중에도 이 여성 호르몬도 세 가지예요. 여러분들 몸속에서 난소에서 만들어내거든. 이완, 이투, 이쓰리라 그래가지고 이완은 유방에 좀 유방암을 생기게 하고 이쓰리는 유방을 좀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. 근데 이투는 가장 강력한 내가 여자인 이유가 이투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폐경이 되면 이투가 잘 안 나와. 또 폐경이 되면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. 우리 부신하고 거기서는 또 이완이 많이 만들어져요. 자, 이런 걸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거죠. 약은 없어요. 내가 다른 근데 약은 없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할 거예요. 자, 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? 간이에요, 간. 간 그림이에요. 자, 간은 우리 몸에서,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. 좋은 거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겠죠, 공장에서. 근데 우리 몸이 아닌 것, 나쁜 것, 지용성이거든요. 나쁜 건 뭐예요? 뭐 유기화학 물질들,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 거 들어오면 많잖아. 음식에도 살충제 농약 들었고, 플라스틱 만드는 건 들었고, 냄새 방향제 다잖아요. 이런 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간에서 다 해독을 시켜줘야 돼요. 그 주 담당 기관이 간이에요, 간.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 간이 해독되는데 단계가 있어요. 1단계, 2단계. 그래서 1단계 거치고 2단계를 거쳐서 쫙 물로서 녹아나가. 물로서 녹아나가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거예요.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는 거라. 담즙을 통해서 나오거든. 주로. 담즙이 뭐예요? 노랗잖아. 우리 대변 색깔 노랗죠. 담즙 때문에 그러잖아요. 자, 그래서 1단계, 2단계 빠져나가는데 이게 잘 돌아나가서 일을 하려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. 간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어, 일꾼. 그 일꾼이요. 요소예요, 요소. 1단계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요. 2단계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. 요소. 그 요소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일꾼이 뭐 장작을 펴려면 도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도끼, 도구에 이용하는 그걸 우리가 조효소라 그래요. 그 조효소가 뭐냐? 비타민, 여기 B2, B3, B6, B9, B12, 비타민 B군이 다 필요로 하고요. 몇 가지 영양물질인 뭐 아연, 마그네슘 같은 게 필요로 해요. 이 영양물질이 충분히 있어줘야 해독을 한다고. 그 다음에 요 2단계에는 여러분들 아는 글루타치온, 아미노산, 뭐 같은 여러 가지 또 영양물질이 필요로 해요. 자, 그런데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이 중간 물질이 막 생기거든요.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로 넘어가주면 좋은데 1단계에서 생긴 중간 물질이 굉장히 몸에 해로워요. 화재산소도 많고 막 우리 몸에 엄청난 암도 일으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간 해독이 중요한데 자, 우리 몸에서 만드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도요. 이 단계를 거쳐서 배출이 돼야 돼. 제대로 잘. 이 단계가 잘 안 돼서 오는 유방암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런데 지금 우리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제 주고 받아서 하는 데는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, 아직.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여러분 주사 맞는 항암제도 꼭 같이 이 단계를 거쳐서 잘 빠져나가야 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약 주고 있잖아, 제가 와서. 영양제로 논약이라고 셀지민 탄토마그 해갖고 아침에는 핑크색 알약 하나 있고 또 두 알 그 마그네슘 들어간 거 두 알 두 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잖아요.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이것도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빠져나가줘야 돼요. 우리 몸에서 이게 안 빠져나가면은 이거 중간 물질 때문에 암이 일으켜요. 자, 그래서 그 1단 그 단계 빠져나간 게 2번으로 빠져나갈 거냐, 16번으로 빠져나갈 거냐, 4번으로 빠져나갈 거냐.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게 중요합니다. 네? 그리고 1단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
2단계 하는 일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인데 이 꽁트라는 요 일꾼하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일꾼이 있어요. 이따가 설명드릴게. 그래서 요 2단계에 또 빠져나가줘야 돼. 그래서 쭉 빠져나가줘야 우리 몸에서 독성작용을 안 일으켜요. 근데 빠져나가면 마셔도 안 돼. 빠져나가면 어디예요? 간에서 빠져나가면 장이잖아, 소장. 소장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다시 재흡수가 되버려요. 그러면 뭐야? 뭐가 잡아채가냐? 우리 섬유질 말 먹어라 그러잖아. 재소에 있는 섬유질들이 탁 잡아채서 나가는 거예요. 자, 이게 기본입니다. 그래서 요 중간 물질이 대단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2번하고 16번인데 요 2번은 좋은 놈이고요. 16번이 조금 성장시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주로 하는 놈이고 4번은 직접 유방암 세포를 공격하는 놈이에요. 그래서 요 2번, 16번이 세트고 4번이 또 다른 한 세트 해볼게요. 그래서 2번하고 16번 비를 봐서 2번을 좀 많이 나오게 하고 16번을 줄이게 했더니 유방암 발생이 40%까지 감소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16번을 빨리 빼내주고 2번 쪽으로 내가 유도해주면 좋겠죠. 음식을 통해서. 이거는 약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. 그 다음에 그 2번 쪽으로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에요. 이거 보세요. 브로콜리, 양배추, 케일, 콜리플라워, 클라드 이런 걸 십자학과 그러죠. 항상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아마씨 알죠. 우리 아마씨, 우리 콩, 대두, 그 간장 남는 콩, 운동하고 오메가3 지방차, 우리 강황, 그 다음에 제식 위주의 생활습관. 우리 평상시 하고 있는 거죠. 예전에는 안 했지만 암 걸리고 난 뒤에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좀 사서 드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이제 물어보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. 상품으로 넣은 요거들을 좀 고용량으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. 그 요거들을 먹어주면 16번을 빨리 빼내죠. 3번으로. 이로운 쪽으로. 그런 작용을 하고 쥐실험에 보면은 요거들을 먹인지 하고 안 먹은지 하고 보면 암 크기도 줄어가는 게 확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도가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암이에요. 유방암 환자가 이 보라색이고 아닌 사람이 이 청색인데 유일하게 이 4번 쪽으로 가면 유방암이 이 에스트로겐 4번 찌꺼기가 여성 호르몬 4번 찌꺼기가 유방암 세포를 직접 공격해요. 유방암 DNA를 세포를. 그래서 돌림대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킨다는 거거든. 요 4번하고 4번 찌꺼기가 동시에 그래요. 자, 봅시다. 이게 이제 1단계가 얘예요. 4번이 직접 2단계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게 M이라는 게 며칠기라는 의학적 텀이 이제 화학적으로 며칠기라는 게 있어요. 며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죠. 글루타치온 이 며칠기하고 꽁트라는 며칠기를 이용하는 꽁트라는 일꾼하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일꾼이 제일 빨리 작용해서 이 중간 단계를 확 빼내주면 또 유방암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. 근데 이 며칠기가 글루타치온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 세포에서 하는 일이에요. 생화학인데 여기서 그 며칠기를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엽산이 필요로 하고요. 비타민 C, 그 다음에 비타민 B6, 비타민 B2, 비타민 B12, 마그네슘 이런 게 필요로 해요. 그 일꾼이 사용하는 도끼예요. 도끼. 그래서 그걸 제가 항암의 해독 및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여러분한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뜻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만드는데도 이런 게 필요해요. 이게 세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. 뭐 이런 거는 알 거는 없지만 이런 기본 의학적 베이스가 있어서 약으로 넣은 B컴플렉스가 충분한 영양제를 드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이걸 간단히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 일반 사람의 약 40%는 이 며칠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요. 더구나 암 환자는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. 이 며칠기는 또 요거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100여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뿐이거든. 자,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웠죠. 그 다음 하나인 게 유사 에스트로겐.
자, 유사 에스트로겐이 뭘까요? 에스트로겐이 아닌데,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, 이놈이 꼭 내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처럼 여성 호르몬처럼 일을 해버리는 거라. 이게 화학 물질이야. 여러분들 말하는 화장품 다 해당돼요. 화장품 안에 다 들었거든. 그 다음에 농약들,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들, 화학 물질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. 먹는 거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유기농으로 물어야 한다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이런 게 다 들어오면,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유사 에스트로겐이 16번하고 4번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. 16번하고 4번을.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품도 내추럴한 거 쓰셔야 돼. 골라가지고 좀 비싸더라도. 그리고 뭐 피부 좋아진다는 거 있죠? 쓴다는 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여성 호르몬이 다 들어있어요.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성장 인자라거든. 성장을 자극하거든. 바르면, 아, 너무 좋아. 얼굴 매끈매끈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. 잘 살펴봐야 돼요. 화장품 같은 것도. 먹는 것도. 그래서 농약 없는 거 유기농으로 드시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. 유사 에스트로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서, 의사들한테 강의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, 사실은. 그걸 제가 쉽게 말씀한다고 이 기본이거든. 전달했는데,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. 자,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2가지 방법 바로 빨리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, 자, 말한 그 에스트로겐 수용, 에스트로겐 작용을 방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맞는, 먹는 항암제 타목시펜이거든요.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마시아하고 콩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보면 콩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그걸 종지부를 찍은 논문이 상하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, 상하이거든. 상하이 유방암. 5,000명 유방암을 대상으로 해서 443명이 죽었고 534명이 재발을 했어요. 이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좀 어렵습니다. 1보다 더 높은 거는 위험이, 요 모탈리티는 사망이에요. 사망. 사망과 재발률을 보는 건데, 사망이 증가하는 거예요. 1보다 작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1을 안 먹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, 이게 콩단백질. 콩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도 감소하고 재발도 떨어지더라 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. 미국 의학 저널에 실린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타목시펜과 함께 했을 때 어떠냐? 그때도 콩단백질을 먹으니까 역시 재발률 감소하고 사망률도 감소하더라. 이런 그 5,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. 그 기준은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라 설명을 일단 안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좋은 지방 먹자. 아까 이야기했죠. 오메가6.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. 두 개 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 좋은 채식, 즉 풀은 오메가3가 많아요. 풀은. 납작 채소. 채소는 오메가3가 많은데 곡류기름은 전부 다 오메가6예요. 단 세 가지. 들깨, 아마씨, 저 인도 동유럽에 있는 치아시드, 그 세 개 빼고는요. 전부 다 오메가6가 많아요.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라고 무조건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런 말한 그 빨간 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에는 또 그걸 구워 먹으면 고온으로 아주 만들어버리는 발암물질도 생기고 또 여기에 오메가6가 많아. 그래서 뭘 해 먹어야 돼요? 수육, 삶아서. 삶아서 먹어.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요,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는 약으로 넣은 건 없으니까 꼭 드셔야 되는 게, 특히 항암 하야할 때는, 항암제 투여받을 때는 그 항암제의 작용을 잘 듣게 해줍니다. 그런 또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, 그 논문으로. 그래서 좋고, 또 하나는 2번을 많이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아까 2번 좋은 거라 그랬죠. 증가시키고 그럽니다. 그다음에 그 이제 좋은 여성 호르몬 말한 그 2번을 많이 만들자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콩, 아마시, 운동, 오메가3, 브로콜리 같은 거, 양배추, 케일, 콜라드 같은 이런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그래요. 이런 겁니다.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입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, 내가 조금 어려운 그림 보여줬죠. 인슐린도 성장 인자예요. 인슐린 알죠? 우리 당뇨 환자들 인슐린 맞잖아.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,
당뇨 환자는 우리 정 원장님이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, 특히 당뇨 그린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식이요법 개선하고 운동하면 당뇨약 끊을 수 있어요. 근데 생활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그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은 또 암을 성장시키거든. 그래서 그거 인슐린은 또 그 암세포에도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아지면 암이 좋아하겠죠. 잘 먹고 잘 살아야지. 그죠?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인슐린이 많이 들어오겠어요, 우리 몸에? 단순 포도당, 단순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. 그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쫙 흡수가 되거든요.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. 그러면은 그 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으려고 인슐린이 몸에서 확 나와요. 근데 내 몸에 암이 있어. 그러면 아유시고 좋아라 그러고 암이 막 자라겠죠. 그런 게 성장이죠. 자, 그러면 그게 뭐예요? 그래서 내가 밀가루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. 하야사바 먹지 말고, 설탕 먹지 말고,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지 말고, 사탕 먹지 말고. 맨날 해진 돌면서 하는 잔소리가 그 잔소리잖아. 예? 밀가루는 곱게 빻았잖아. 곱게 빻았으니까 들어가는 즉시 우리 몸에서 쫙 당이 흡수되어 버리거든. 그럼 인슐린지가 나와야지. 이제야 고기 끄덕끄덕하죠. 그죠? 그 다음에, 아까 선무지, 뭐, 우리 평소에 많이 먹습니다. 채식하라는 게 곡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풀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. 말주노초 반환보. 풀을, 이제 간혹 풀 못 먹는 사람들 있죠. 소화가 풀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들. 치료받고 나서 해야죠. 우리 환우분들 몇 분 계셨죠? 제가 치료해준 사람들. 그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C4라 해갖고 소장 내, 세균 과다증. 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렇습니다. 그건 뭐 다음에 또 해질 때 말씀드리고. 자, 그래서 이 섬유질이 있어야 장에서 놓은 우리가 간에서 그 비싼 대가를 치러서 놓은 해독물질을 독성물질을 탁 잡아채서 대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똥을 하루에 두 번, 세 번 사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. 바로 내보내는 거. 진짜 세 번까지 사도록 노력하세요.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은 먹으면 나오게 돼 있거든. 저는 세 번 삽니다, 우리. 아, 진짜. 아침에 와서 물 먹으면 한 번 싸야 되고요.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싸야 되고, 저녁 먹고 한 번 싸야 돼. 그게 우리 몸의 자연 신호예요, 신호. 먹으면 내려오게 돼 있는 신호입니다. 변비는 반드시 고쳐야 돼. 자, 그래서 그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말한 활성산소 이야기예요. 활성산소 이야기 많이 들었죠. 이게 이제 많이 먹으면, 활성산소를 엄청 만들어져요.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. 그래서 좀 가장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좀 작게 먹고. 좀 작게 먹고 빈 시간이 많아야 돼. 속이 빈 시간이.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 거예요. 그게 활성산소를 가장 줄이는 거고, 여러분들 비타민C니 글루타치온 또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제는 1등은 글루타치온이에요. 우리 몸에. 글루타치온 물질이고, 아까 해독에도 중요했지만, 이 활성산소 잡는 것도 중요해요. 그 다음 비타민C 등등이 있는데, 더 좋은 거는 빨주노초 반암보 색깔별로 재서 먹는 거. 왜냐, 그러면, 자, 식물들이 햇빛을 받잖아요. 그죠?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 할 거 아니에요. 광합성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겨요. 그걸 잡으려고, 지 몸을 지키려고 만드는 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, 그게 빨주노초 반환보 색깔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칼로리가 없잖아요, 채소들은. 그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고요. 그래서 채식 먹으라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했죠. 그냥 밀가루 같은 거, 쌀밥, 하얀 쌀밥, 김치 몇 조각 먹어요. 그거는 채식 아니에요. 채식이라 하면 빨주노초 반환보 다양하게 일주일에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유기농으로 해서 섭취하는 거예요. 이건 현미밥이나 그런 걸 드셔야 돼요. 현미밥 적어줘야 꼭꼭 씹었어요. 자, 아까 말한 유사 에스트로겐. 자, 이 유사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은 참 신비한 게요. 딱 광물질이 들어오잖아, 우리 몸에. 돌아오면 지가 간에서 해독할 능력이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을 해요. 저장을 어디다 할까? 여기 있는 지방에 저장하래요. 여러분 뱃살, 허벅지살 이런데 거기다 딱 보관해 두는 거예요. 지방이 최고 많아요. 그 지방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게 뭐예요? 삼겹살.
아니 돼지 키우는데 유기농 먹이겠어요? 농약 쫙 뿌려갖고서는 그 사료 쫙 키워갖고 막 먹이겠지. 그죠? 그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여덟 번째, 체지방을 줄여라 하는 게 이제 몸무게를 줄이라는 이야기인데, 너무 많이 안 먹으면 반드시 체지방을 줄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2시간 금식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좀 있다가. 그래서 내 몸무게의 5% 정도만 정상 몸무게 유지하시고요. 술. 옛날에는 술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술 안 드시죠? 이미 암이 걸렸는데. 이제 그래도 혹시나 예방목적으로 보니까 이 술의 한 잔이 개념이 양주로 44cc고, 포도주로 148cc고, 맥주로 350cc예요. 그러면 이 보시면 일주일에 3 내지 6잔 먹으면 유방암이 15%, 일주일에 6 내지 9잔이면 20% 정도 하는데, 우리는 뭐 한 목에 10잔도 먹죠. 이거예요. 술 먹으면 유방암 증가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비타민 D. 비타민 D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다 해당돼요. 그래서 뭐 어떤 연구는 매일 2000 유니트만 먹어줘도 유방암이 뭐 36% 감소도 있는데, 목표는 어디냐. 제가 회진 돌 때 꼭 50 내지 60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죠. 그 이유가 52 이상이 되니까 12표다 못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 절반이나 감소하는 거예요. 이런 거.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챙기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꾸준히, 이제 우리 다들 운동 열심히 하잖아. 주 4시간, 한번 걸을 때 30, 40분이면 될 거예요. 주 4시간 이상, 좀 빠른, 젊은 사람은 조금 강도가 있게, 세게, 배경이 되신 분들은 좀 강도가 약하게.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말로서 제가 설명할게요. 그 성장 신호를 떨어뜨리고,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칼로리를 줄이는 거예요. 다양한 음식을 먹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12시간 금식. 자, 저녁 7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먹지 마세요. 물 외에는, 물이나 차 외에는 칼로리를 주지 마세요. 아유, 배가 고플라 그러네.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잠이나 자버리겠지. 진짜 중요합니다. 어저께 TV 보니까 외국인 주방장이, 왜 그렇게 건강한 자를 유지하시냐니까, 저는 4시간 전에, 자기 전 4시간 전에 먹지 않습니다. 야식 안 먹는 겁니다, 사실은. 그 말이나 12시간 동안 금식. 저도 그럽니다. 간혹 만나면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10시까지 술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어요. 10시까지 물 외에는. 그러면 되도록 12시간 금식을 지키려고 그래요. 이런 걸 조금 더 고급 단어로 설명드리면 간헐적 단식인데, 간헐적 단식인데 그냥 하루하루 매일 하는 12시간 단식.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서너 시간 내에 다 소화가 되죠. 그 뒤에 안 먹으면 우리 몸은 항상 세포는 노화되고 대화되고 없어집니다. 그런데 이걸 잘 재생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. 그게 어차피 또 해독이에요.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, 찌꺼기를, 잘못된 놈을 분해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거든. 그게 해독이에요. 그게 암세포를 죽였다는 거예요. 근데 예전처럼 막 먹으면 그럴 시간을 못 주는 거라. 우리 몸이 청소할 시간을 못 줘요. 그래서 12시간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요 그림이 뭐 같습니까? 큰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네. 가슴이잖아요. 가슴. 그죠? 이제 유방이에요. 자,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여성 호르몬이 아주 내 몸에 상시 강력하게 높은 상태로 있으면 유방암이 유발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. 4번, 16번. 또 에스트로겐, 여성 호르몬 그 자체가 또 성장 인자예요. 그걸 발생하는 우리 몸 호르몬 반응인데, 자, 이제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. 그걸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운동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비만, 그리고 밀가루 같은 하얀 쌀밥 같은 거, 아주 가공된 탄수화물 먹는 거, 그 다음에 설탕 먹는 거, 나쁜 지방 먹는 거죠. 그 다음에 육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 먹는 거고, 유제품, 우유나 유제품 먹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?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, 전자기파.
여러분 휴대폰 놓고 베개 들고 자지 마세요. 휴대폰을 1m 떨어져 놓고 자세요. 그 다음에 야간 일을 하는 사람들, 잠이 좀 바뀐 사람들 앞뒤로. 그 다음에 보세요. 아까 말한 유사의 스트로겐들,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방사선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중금속들. 근데 가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? 스트레스하고 과로가 있네요. 우리 아주 바쁘시게 사실 분들 많잖아. 암 걸리기 전에 과로하고 또 스트레스,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.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다 우리 여성 몸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유방암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. 진짜 조금 드린 말씀인데 12가지만 잘 지키면요,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데 너무 좋아요.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? 라이프스타일 체인지,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. 생각하는 것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, 그죠? 이것만 잘해줘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처방해주는 거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바꿔서 같이 함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